한 달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군대에 대신 입대한 20대가 적발됐습니다.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수한 20대 후반의 조모 씨. 조 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영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이 신분증은 사실 20대 초반의 최모 씨 신분증이었습니다. 두 남성이 외모가 비슷한 탓에 입영 과정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조 씨가 최 씨 대신 3개월이나 군복무를 이어가다 지난 9월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자수하고 나서야 대리 입영이 확인됐습니다. 원래 입영 대상자였던 최 씨는 인터넷에서 만난 조 씨에게 병사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며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조 씨는 이등병 월급의 절반인 30만 원씩을 받고 군 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생계난을 겪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미 군에 입대한 적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은 1970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리 입영이 적발되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신 군복무를 한 조 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조만간 최 씨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